이틀 전 집중호우로 물에 잠겼던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대대적인 복구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에 당시 참상은 서서히 사라지고 있지만 비가 내일까지 더 온다는 예보여서 걱정입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폭우가 내린 지 이틀이 지난 현재 아직도 지하에는 흙탕물이 가득합니다. 물을 내보내고 가재도구를 건져내는 손길이 이어졌지만 침수된 것들이 워낙 많아서 작업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아파트 앞마당에는 집안에서 빼낸 온갖 가구부터 책자들까지 수북히 쌓였습니다. 무거운 것들은 젊은 군 장병들이 담당합니다. 줄지어서 모수게 된 물건을 나르는 절도 있는 복구를 펼쳤습니다. 한편에서는 물에 젖은 가전제품을 닦고 말리면서 재활용을 돕고 다른 편에서는 주민들과 봉사자들을 위한 음식물을 마련하느라 분주합니다. 열일 제쳐두고 찾아온 300여 명 자원봉사자 그리고 군부대 장병들과 공무원들의 땀방울 속에 수마의 상처는 서서히 치유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상처받은 마음은 무엇으로도 해결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그분들을 보듬어줄 수 있는 일이라면 저희 자원봉사에서도 언제든 앞장서서 할 것입니다. 갑작스런 비 피해에 망연자실했던 주민들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에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나오셔가지고 땀 흘리시면서 애쓰고 계신 거 굉장히 감사하고 이분들이 안 계셨으면 복구가 좀 어렵겠죠. 정세균 총리도 피해 현장을 찾아 주민들을 위로하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약속했습니다. 당장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들도 잘 보살피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을 세워주기를. 또 기업체 봉사단도 찾아와 가전제품을 수리해주고 음료수를 제공하는 등 복구에 손을 보탰고 오늘은 가스에 이어 전기도 정상적으로 다시 공급됐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투입으로 내일까지 토사 제거는 대체로 마무리될 전망이지만 오늘 내일 비가 더 내릴 걸로 예보돼 피해가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TJB 강진원입니다.